쎘어요. 정의적인 생명성으로 소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의식 불명의 중태.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 육군성 앞에서 저격당해 문 나오자마자. 의식을 되찾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 의사선생님이 또 플래그 하나 세워주시네. 거의 제로면은 완전히 제로는 아니죠. 관이 없으면 이 재고 화격단은 어떻게 돼버리는 거야. 내 마음이 약해져서 안 돼. 이런 때야말로 대장으로서 화저 대원들을 이제 격려하는 것이 내 일이잖아. 경포는 말고 오랜만에 화저 대장 같은 노릇을 해야 돼. 여기 없는 애들한테도 이 소식을 전해야 돼. 그렇죠, 지금 지배인실이 공석이야. 일단은 나보다 먼저 대장을 맡고 있던 마리아한테. 이미 하나코지 백작에게 들었어? 목숨에 별 지장은 없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지. 오감이 말은 어쨌든 마리아 말은 믿을 수 있다니. 오감이 평소에 대원들에게 신뢰도가. 여긴 우리들에게 맡기라고. 오랜만에 대장다운 모습을 보여주네요. 일단은 마리아하고 홈란에게 했으니까 이번엔 스미레한테? 그러면 자동적으로 칸나도 나오겠지? 스미레한테는 연락이 안 돼? 가자 목욕탕으로.
이때는 남자라고 알고 있으니까 아이콘이 가슴 쪽에 가도 별 반응이 없어요. 가슴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옷을 살피는 거죠. 운발은 역시 보기 힘든 건가?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눈이야. 탄환의 진이 각도, 상처의 무게가, 총상의 정도, 그것들을 생각하면 범인은 굉장히 먼 곳에서 적에 간 뭐 그런 계산이 된다고? 프로의 시신가? 다르실로 따라와. 아크롬으로 가자. 확인해 볼 게 있어. 이 오가미가 계단 타고 이제 내려오는 이 5분 사이에 트레이닝을 마쳐버렸어. 방심해가지고 저격을 당한 쪽이 잘못인 거야. 확실히 그럴지도 모르겠군. 총알찜이야 일본도로 갈라버렸어야지. 아, 그러면 두 블럭 아래라고. 누가 목욕탕에 들어가 있잖아. 나도 들어가 보자. 남자끼리니까 뭐 여기서는 이제 서로 등 밀어주면서 레니하고 이야기를 해보는 거야. 밀어주러 왔으니까 등을 밀어야죠. 갑자기 노래를 부르면 어떡해. 이따가 기분 탓인가 가슴도 뭔가 이상함을 느낀 오감이. 안 닿대. 딱히 뭐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여기는 원만하게 해결해 된 거군. 기능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라니. 이번에 스미레 맞선이니까 스미레 브로마이드를 사죠. 예, 방금 봤어요. 방금 목욕탕 들어간 거 따라 들어가가지고 등 밀어주다가 가슴에 손이 닿아서 여자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아예 붕대조차도 없이.
카스미하고 유리한테도 가봐야 되는 것인가? 맞은편의 빌딩에서 저격당한 모양이라고? 꽤 거리가 있는데도 단 한 발로. 레니의 예상대로 숙련자로 프로의 지시라고 하는 거죠. 범인의 특징을 가리키는 단서는 현장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모양이야. 하지만 동영상에서 이미 누구인가 실루엣이 나와버렸어. 외상값. 지배인이더라도 극장에서 술 마실 때는 돈 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밤에 주방에 술 훔치러 드나드는 거였구나. 오히려 공략 당하는 캐릭터도 있어요. 그게 더 심화돼가지고 오히려 남주인공 측이 공략 대상이 되어야 할 히로인에게 공략 당하는 거, 그것도 여자 역할로. 나중에 사쿠라데전 5에서 나옵니다. 그런 경우가. 일본어판에서도 카스미 군이라고 하네? 오오가미보다 연상은 아닌건가? 재계에서 제국 화격단에 보내는 원조를 일제히 중단하게 버리겠다고. 돈을 엄숙도로 잡아먹는 제국 화격단인데 가금적으로 이제 막다른 게 봉착해버리고 말았어. 이마 지금은 여름 공연을 성공시키자. 이렇게 슬슬 이제 지배인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오오가미의 야망이 하나하나 달성되어 가는 겁니다. 시류에 빠진 화조 대원들을 이제 공연으로 이제 목표를 설정해줘가지고 다시 기운을 내게 만드는 거죠. 어렵게 손에 넣은 지배인 자리를 어떻게 한 작품 만에 스미레한테 뺏기게 돼버린 거야. 그 지배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몇 년의 세월이 걸렸건만. 거의 10년? 얘네들은 지금 여기 와가지고 한 번도 공연 안 했는데 역시 보급이 중요하죠.
보급이 끊겨서는 싸울 수가 없어. 공연 이야기를 얘들한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기합을 넣어서 가볍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이번에 실패하면 우린 끝장이라고. 이제 레니가 여자라는 건 알게 되고 호감도가 오르는 소리가 나와요. 오리임에 너만 오리임에는 이런 뭔가 체육부 같은 그런 선택지는 효과가 없네. 여름 공연은 리어왕. 지금 제국 화극단에는 리어왕 역을 해줄 수 있는 남자 역할, 그러니까 남자 배우, 아니 남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마리아도 없고 칸나도 없고. 이럴 때는 남자인 내가 나서야겠군. 드디어 이제 무대에 오를 때가 된 건가? 이 목소리 방해꾼이. 내가 무대에 오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방해꾼이 나타나다니. 아까 그러고 보니까 칸나한테는 연락 안 했었네. 대장의 気持ちはよくわかるよ。これからどうするかだよな。 칸나요? 그 신작 그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플스2판 리메이크 밀러 말씀하시는 거죠? ところでさ、こんな時になんで芝居の話なんかしてたんだ? 부도 때문일 거예요. 신사쿠라전에서 아직 칸나는 등장한다는 거 그거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맞았다요, 알죠. 영화를 이제 멀거리에서도 판단할 수 있는 거. 자, 무술가니까. 네가 조금만 늦게 등장했으면 리어왕 역은 오감이 내가 했을 텐데. 신사쿠라의 스미리하고. 어쨌든 스미레가 나오니까 칸나가 빠질 수는 없긴 하겠지만은 어느 타이밍에 등장할 것인가. 요로시크. 저 차오라고 인사하는 거 아이돌 마스터에. 금발남도 그러더만. 스미레는 스가타가 미에네けど. 스미레는 지금 맞선을 봐야 돼. 집이 붙들려 있어 가지고. 대구모. 뭔가 대지나 토끼니 이네데. 나니나 톱스타다. 역시 스미레상가 이나이토 기니나리마스카? 바카이 뜻자네요. 아타이가 아이츠노 코토 기니스루 와게 네다로. 그렇군요. 여기저기서 꽤 많이 쓰이나 보네. 안돼. 리어왕 역은 내가 맡기로 했는데. 그렇게 분위기가 전개될 거였는데. 어떻게 말이야?
修行始めようぜ。수행이아니라연습이지아이게네가라테도修行やってたもんでつい修行って言っちまったとにかくみんな稽古な稽古頑張ろうぜ그리어왕력은내가했어야됐어이제레니가여자라는거다른애들한테도알려주네요대체로봤을때선별은아무의미도없어레니가여자든남자든레니인건변함이없으니까다음에쓰러지는건칸나요?칸나가쓰러지다니그런건 세상에종말이다가왔다는건데아암살 리어왕자리를위해서 철사약정도면충분하겠죠그렇게극단적인방법을쓰지않더라도철사할정도면충분합니다옛날부터비극으로끝나는리어왕이지만이번에는마음단단히먹고이왕한건과감하게리어왕을해피엔드로원기왕성하고억센어아저씨로요네다지배인이제리어왕처럼건강하게돌아올수있도록그런의미를담아가지고해피엔드로바꿔버리자고근데얘네들각본은누가써주는거지무대각본이요풍조애들이써주나어디뭐각본가선생한테뭐대본받아오는뭐그런에피소드가없었던것같아요따라오다니어디로팔이빠질정도로세게잡아당기고있네오자마자대련하자고하다니좀봐달라고나도목숨이아깝단말이다거절해도안된다고하니까이거건상단중단하단에세군데를공격할테니까상단이라면머리중단이라면몸통하단이라면다리를방어해야돼이런건그냥대충넘기고한단은머리중단찌르기몸통상단은웅크리기하단은점프상단이니까점프맞아주고빨리끝내버리자고맞아도계속해야돼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대련이라고 치고 이거 대장한테. 반격해보라. 키가 크니까 방석기라면 다리 걸기인가? 키가 크니까요. 맞는 거. 일단 그 다음에 하다를 팔 걸어야 하든가 아니면 뭐 차든가 알아서 하겠지. 어떻게 여자라고 알아보냐고. 이거 이 비주얼에서 뭐 일단 체격이 크니까 3 사이즈 프로필 같은 거 보면은 제일 가슴 크긴 한데 비주얼이 이래서 그만큼 더 어깨가 넓어. 오오가미보다 더 어깨가 넓은 것 같아요. 아타이와 이마마데 토니카쿠 쓰요쿠 나리타이 때 それだけを考えてた。 親父があたいに残してくれたのは空手だけだったしな。ただ親父に追いつきたくて強くなることだけを考えて今まで修行してきたんだ。そう、自分のために強くなろうって思ってた。でも今は違うんだ。うまく言えないけど、あたいには花組がいる。みんなの力になるために 強く なりたいって 思えるようになったんだ。 레이드래곤의 칸나로 교체하고 싶다. 나 레니가 있어가지고 이미 은발 포지션이 있구나. 역시 스미르가 걱정되는 거임? 무대 연습하는 도중에 정원으로 오오가미를 끌고 나와가지고 구타를 한다고? 오또 이게네. 소야 계고의 도중이었다나. 그래잖아, 대조. 아타이와 사기니 이쿠데. 隊長、言い忘れてたことがあったぜ。 뭘 까먹은 거야? さっきの組手だけどさ。 隊長、結構強いんだな。 아까 그거 정답률이 좀 높아가지고 한 번 더 오른 거예요. また後で。 얘하고 결혼하면은 의무 방어전이 다른 의무로 의무 방어전이 될 것 같은데. 스미리한테 통신 들어왔네. 쇼이, 쇼이와 와타쿠시토 대국 강격단 도치라가 다이지데스노. 자기하고 제국 화격단 어느 쪽이 중요한 거냐? 갑자기 무슨 일이야? 뜬금없이. 일단은
아야메씨가 말하셨어. 많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갑자기 사요나라지? 맞선 보기로 하는 거임? 그거 맞춰주다가 2위가 돼버렸네. 모모스가 있네. 모모스의 거미녀는 다리가 포인트였는데 여기는 팔인가? 아이 가와나도 키츠이노 지금오 자가나 아노 따다카오 게스티 무라니와 나나 스베테와 계산노 우치자. 모코지키 살아있었구나. 勝ったの負けたのくだらない。どう殺すかが問題でしょう。水子の方。すでに任務についておる。うまくやっとるよ。そうか。 오행이라는 게 화, 수, 목, 금, 토 이건가? 사대 코타비 이름에 다 그 하나씩 들어가 있네요. 아노카타노 오치카라니 사이카이카라 감격이다이네 엔조 그분의 힘으로 효로제네데스카 이놈들 정부하고 엮여있군. 아스카이데와 아리마센카 つまらない小細工だ。それでも資金を回す。その程度のことなら計算のうちじゃない。 자금줄을 공격한다는 것이 나름 현실적인 공격이야. 현실적인 계획이죠. 나오지 않고 이긴다. 貴様の乗る大日拳はまだ治っちゃいないだろう。僕はこの土蜘蛛に任せてもらいたいね。逃げ惑う獲物は飽きてたんだ。歯向かう獲物を倒してこそ狩りの楽しいってものさ。よし、待てよ。 大日拳は すぐ治る。 여츠라오 야르노 오레다. 약간 옛날 게임답게 뭔가 녹음 상태가 고르지가 못해요. 갑자기 음량이 커지는 경우도 있네. 스치 아노 오카다노 기다이. 이 오니오 기왕 같은 경우에는 너무 목소리가 저음으로 깔려 있어. 잘 안 들리네요. 아예 스피커 음량을 더 키워야 되나? 스미르의 통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 일단은 이야기 화제를 돌리자.
보통 저렇게 느긋하게 이제 중간 거점 지나면은 새로 선택지가 나오면은 거의 그게 정답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빠르게 올라가는 경우에는 사라지는 선택지가 정답이죠. 스밀의 결혼 발표가 대뉴스로 다뤄질 정도야? 확실히 톱스타긴 하군. 스미레가 자작에 이제 후계자하고 결혼하는 것으로 다시 작은 원조를 한다는 조건. 원때에도 이제 신무 개발할 때 그 풀스토판에서 신무 개발할 때 작업이 좀 약간 모자랄 때 스미레가 이제 나서가지고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왔었죠. 스미레이을 축하하러 가자. 결혼한다니까. 여기서 구하러 간다가 아니라 축하하러 가자. 아, 역시 떨어지겠지. 아, 사쿠라 너무 맞아. 사쿠라 너를 1위로 올리려고 한건데 사쿠라 너를 1위로 만들려는 나의 큰 그림을 몰라보고 왜 너도 덩달아서 호감도가 떨어지냐고. 위험한 일은 그만두시고 이제 행복해지셔야 합니다. 보통 이제 저런 나이 지긋한 집사는 지이야라고 부르던데 스미레는 그냥 오마이라고 부르네. 오리임의 공약이요? 일단 오리임의 기분이 완전히 돌아서기 전까지는 오리임의 선택지는 대부분 없을걸요? 잘해야 이제 기분 나빠지는 거 막는 그냥 현상 유지. 그렇다면 정면 돌파다. 자, 다음에 다시 오자고. 오늘은 문이 닫혀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하려는데 이 집사가 막아가지고는 어쩔 수 없이 집에 들어가야 되잖아. 설마 진짜 문을 부술 생각인가? 난폭한 짓은 그만 두라고. 자동문이었어?
함정일지도 몰라. 어쨌든 지금은 바퀴벌레보다는 좀 발전해가지고 원숭이 이하라고 불리고 있어요. 카야마가 이런 거. 이번엔 카야마가 보이스가 없네요. 이번 화에서 카야마 등장 이걸로 끝 아닌가? 싸우면 안 되지. 뛰어야지. 방금 전까지 칸나에게 난폭한 짓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 싸워버리면은 대장 체면이. 아니 지금 이거 1924년 맞나? 5년인가? 여기 보디가드 검은 슈트 복장 보면은 이미 현대인데? 장단 찌르기. 앉아야지. 아까 정원에서 칸나하고 대련했던 게 여기서 다시 써먹은 거야? 시간이 없어. 아이리스 또 블랑카. 뭐 레니는 자연스럽게 성인 남성도 한 손으로 집어 던질 수 있기 때문에 또 한 손으로 지금 병원 하나 날리고 있죠. 이 정도 레벨의 적이라면 문제없어. 당신이요? 좀 적당히 봐달라고. 엄청난 액수의 치료비를 청구받으면은 지금 최고 가격단 아니 가격단 예산도 빠듯한데 거의 처음으로 오리임에 오른 거 아닌가? 아 투르크 엔진으로 맞춘 거 그것도 있긴 하지. 근데 생각보다 오리임에 저는 뭐 갈색 피부 캐릭터 생각보다 그렇게 제 취향은 아니어서 몰랐는데 생각보다 오리임에가 인기가 좋네요. 닮은 캐릭터라. 누구와 닮은 캐릭터 한 명이라. 스미레가 맞선 보고 있는 방을 찾아보자고. 아니? 잠깐만, 대조. 잠깐 기다려봐. 나 대조. 유비가라 지가 대들으세? 응? 손가락에서 피가 나고 있다니.
천사요? 나 대가시미나. 아까 예고편에 나왔던. 설마 손가락 부러뜨려가지고. 아니 붕대를 감아주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거 오히려 피가 안 통하는 거 아니야? 아다이니 맡아주겠대. 그래도 여싯다. 아리야, 뭔가 헨나 가다지니 맞췄잖아. 자신이 호타이를 맡는 것도 요구 아는데도 히토노를 맡는 건 무스카시나. 참 손재주가 서투르구나. 뭐야? 역시 때나 히돈자네가. 데모 미담에가 와르다테 키친토 마이테아르다로. 게임. 지금 손에 피가 안 통할 정도로 엄청 느끼긴 했지. 피는 안 날 거야. 아니 피가 통하지 않으니까. 서로서로 이고제. 이소가네도 스미레나 야츠 혼토니 결혼 사세라레지마. 지혈이 아니라 손가락 괴사당할 수준으로. 소유고타. 사이고노 고쇼부다제. 약간 이국적인 외모를 좋아하시는군요. 그러면은 페이트 엑스트라의 라니도 마음에 들어 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오른쪽이 스미레 어머니인가? 눈매가 닮았어요. 보통 이렇게 맞선 파토 내는 것은 남자가 끼어들어야 되는데 칸나가 끼어들어. 고노코에바 마사코. 오오가미 목소리는 전투 때밖에 나오지 못해가지고. 난다 오마에다치와. 여기 이거 대장인 거 숨겨야 되는데 얘네들 앞에서는 말해도 되는 거야? 비밀부대라면서. 미지마 칸나다. 쇼이. 칸나다. 도대체 원때 어떤 짓을 했는가 몰라도 스미레가 보자마자 2단계가 올라버리네. 스미레. 오. 君が 오가미 이치로군가. 이 사와기. 와시가 다리카토 시테노 코자도나. 남미 갔다 와가지고 1년 동안 일본을 사용 안 했던 건가? 나가넨 대격을 연주してきた この 칸자키 타다요시노 카오. 아니 처음 보는데요? 쓰부스 츠모리자 아르마이나. 아예 체면을 구길 생각은 아니겠지. 일단 돈 받는 것은 감사하긴 한데 그거하고 이건 별개죠. 일단 스미레가 원하지 않는 결혼은 이제 강요하는 거. 코코마데 그루다게 아떼 나가나가 이세가 이나 나라바 오가미군 こういうことでは どうじゃ 현재 財界が 대격에の 援助を 停止しているのは 知っておるな? このまま 黙って帰れば 대격에の 援助 再開を 약속しよう. 이대로 조용히 돌아가면 원조를 다시 제기한다는 것을 약속한다는데 だが, 어떻게 믿어? 스미레를 連れて行けば どうなるか? 分かるな? おじい様! だ、冷蔵!
女は 黙っておれ。 카나가 여자인 것을 알아봤어. 이 할아버지 실눈 캐릭터 같다. 보통은 남자라고 착각할 텐데. 사테 도우스루 오가미군. 당연히 데리러 왔으니까 거절하긴 큰일이네. 그렇죠. 일단 돈을 보여준 다음에 돈을 주면서 해야지. 이런 제안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믿어. 本当じゃな? 隊長ごときの判断で答えて本当にいいのじゃな? 지금 지배인이 쓰러졌으니까 내가 지배인이라고. それが帝国歌劇団の総意ということになるのじゃよ. 結構ですわ. 帝国歌劇団副司令として. 이 목소리? 承認いたします. 이 목소리는? 아나타 아야메상? 私は 帝国歌劇団副司令 藤枝 楓。 あなたが拝み君ね。 동생적인 카에데죠. 근데 동생도 포니테일이 아니야. 대국강예기단가 스미레 히토리 예고편에도 나오죠. 이 등장 부분. 성우 돌려쓰기 그리고 캐릭터 디자인도 그냥 헤어스타일만 바꾼 거. 마찬가지로 공략 불가. 요카로 스미레와 連れて行け. 다시 와가 간자키 자이바츠와 대국 강예기단이 엔조와 오고나와나이. 소레데이나. 극장 수입으로 제국 화기단을 불릴 수 있을까? 마사카 대기가. そのようね. 데모 심파이라나이와. 대기가 고코를 襲撃する 것은 わかっていたから. 알고 있었다고? あなたたちの 공부와 証言丸で 運んできてあるわ. 스미레의 ものもね. 자, 출동요. 隊長、なんか屋敷の外に追っ払っちまうぜ。庭にはまだ神崎家の者がたくさんいるはず。彼らを脱出させるのが先ですわ。 역시 일단 사람들의 안전 확보가 우선이다. 스미레, 待ちなさい. 오父様お母様私行きますわ. 스미레. 이이노요 스미레산. 스미레산. 일본적은 왜 딸에게 저렇게 설을 붙이는 건지 모르겠어요. 간자키의 이름도 気にせず 好きに生きていきなさい. 실제로 그러는가 모르겠는데. 오토사와 스미레가 大好きだよ. 私の生きる道ですわ。 それ 久々の出動だからって あたいの足を引っ張るなよ。 오랜만에 출동하는 건 너도 마찬가지잖아. 바깥이からね この家まで 破壊しないよ。 注意してくださいよ。
호라이즌 3로 넘어가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6화 정도까지 버텨주겠지 했는데 지금 3화 전투 부분에서 벌써 배터리 한 칸이라니 아니요 진동 안 써요 お前たち! さっさと獲物を狩り出しておいで! まちな! あなた方の好きなようにはさせませんわよ! が過激団か人の屋敷に上がり込んでの勝手な振る舞い許しませんことよ 우리도 이 저택에 들어오면서 멋대로 행동했는데 勝手に人の家に入り込んで好き放題するんじゃねえよ 방금 전까지 난투극을 벌였던 네가 할 말은 아니지 아라 아나타마 아마리 히토노코토와 이에나이토오모이마스케도 스미레도 지적하잖아요 우세 元気がなくちゃ面白くない貴様にはたっぷりと今日は味わってもらおうかなんだってさっさこの神崎すみれの何をしてここを一歩も通しません나는 그래도 간부급인데 貴様らにはないんだよ ああ、狩りを始めるよ この私を楽しませておくれ それにしても お見合いの席に乱入するなんて 少尉も無茶をなさいますこと 기형인이라 그래서 사회 소외계층이 저기 적들에게 저 이름이 뭐였지? 그분은 귀해? 거기 들어가가지고 인체기저 수술을 받은 건가봐요 아라! 何のことかしら? 資金援助のことなんて私知りませんわよそれにお見合いというのもなかなか貴重な体験でしたわ 솔직하지 못해가지고 솔직하지 못하구만 이 아가씨 또 아라 何のことをおっしゃっているのか さっぱりわかりませんわ まあ 勝尉がどうお考えになるかはご自由ですけどああそれにしてもやはり私は帝劇のトップスター私を待ちわびるファンの皆さん花組の皆さんの声が声が声が私は花組の皆さんの声が 말할 때도 영국투야 마지막에 라스트 보스전 전에 또 한 번 더 싸우던가? 쇼이, 아리가토 고자이마시타. 쇼이, 통신 끊지 마센데시타노? 모호감이도 솔직하지 않게 불러대네요 전투에서 이제 기합 소리 같은 것만 내죠 필살기를 외친다거나 이대로 스미르 엔딩 각이 섰다
사파 러브러브 청경권. 꼭 저렇게 손을 맞잡아야 돼? 코페르닉스모 가리레오모 2人の 前では 天動説 この 世界は 2人を 중심に 回っている 코페르닉스 갈릴레오도 自然 가츠바타 다는 우리 둘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라고. 지동설이 천동설 그따가 알바 아니야. 저런 놈들스와 네, 쇼이. 너무 약해가지고 합체 공격으로 한 방에 다섯 개 날려버리고. 또 이벤트가 있네. 독설이든 실력이든 둘 다 건전하네. 아니 멀쩡하네. 표정하고 말이 따로 놀고 있어. 독설이 둔해지지 않았다고 해도 자기가 언제 그런 독설 캐리였냐고 하면서 적반하장으로 화를 낼 것 같고, 실력이 녹슬지 않았다고 해도 또 그거대로 기분 나쁘다고 할 것 같고. 내가 실력 둔해지지 않았다고 하면 의욕이 떨어질 거면서 칸나가 말할 때는 이제부터 두곳 움직이는 동안에 어느 쪽이 적을 많이 쓰러뜨리는가. 이미 다섯 개 해치운 다음에 이런 내기를 걸다니. 카이드를 보고 있으니까 아이엠의 생각이 나가지고. 무슨 볼. 다시 한 번 더. 흡기회이구나. 우리 지금 방어전 하고 있는 거라고. 귀엽네. 이제 한 턴만 더 버티면 되나봐요. 금방 끝난다고 하니까. 컨나하고 따로 이벤트가 있으려나? 자기가 맞선을 보러 온다고 해도 도와주러 올 거냐고? 상대방을 도와주러 가야지. 마침 있네. 맞선 상대방을 도와주러 갈게. 칸나가 상대방을 다치게 만들면 안 되니까. 피난 종료.
어쨌든 퇴각만 안 당하면 돼요. 퇴각 안 당하고. 다른 나이 인간 도모가 꼬꼬마네 아래를 떠하네. 대충 이제 그 전적에서 우평가 받으려면은 그냥 퇴각만 안 당하면 될 거예요. 뭐 빨리 클리어 한다는가 뭐 그런 거 거의 뭐 그런 조건은 없을 테고. 와타시가 가르토나. 오시레. 노조무 토코로다제. 返り討ちにして差し上げますわ。私は金剛や木喰木とは違うぞ。貴様らを逃がしはせん。 근데 확실히 팔이 여섯 개 달린 상태로 태어나면은 좀 사람들이 뭔가 좀 뭔가 기겁하면서 소외가 성우가 대본 수정하자고 할 정도라니. 나래, 아타이노 고부시오. 과연 수정된 내용일까요? 신사쿠라 대전이. 아까 레니하고 오리메가 풀색이 썼으면 잡았지 않았을까? 회복하네. 어차피 한탄 연명했을 뿐. 아무래도 중간에 이제 저택으로 몰려드는 것들 막아야 되는 방어전이 깨 있어서 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아이리스, 이끼마스. 아이리스도 아까 합체 공격 쓸 수 있었는데. 力はこの程度のものですわ。帝都にアタイラがいる限り、お前たちの好きにはさせないぜ。待っていろ。왜 너희 둘이 주인공이 해야 될 대사를 걸어 채가는 거냐? 칸 나도. 片付きましたわね。 なんとかな。 でもよかったな、すみれ。縁談も壊れたし、定劇にも戻ってこれるし。しかし、分断にパートナーがじご大変や。最後の機会を逃しちまったな。결혼할수있는마지막기회。今期だよ。お前みたいなヘビ女と結婚するなんて男はもういないんじゃねえのか。 어쩔 때는 선인장 여자, 어쩔 때는 뱀녀. もともと根気のない誰かさんには言われたくありませんわね。 나이로 따지자면은 칸나보단 스미레가 더 기회가 많겠죠. 나도.
あら、反論の余地がありまして。久しぶりだね、スミレとカンナの喧嘩。あの二人、コメディアンですか？コメディアン。面白すぎます。え？違いますよ。コメディアン은홍란이맡은분야인데仲良くというわけには参りませんが、例の、あれですわね。おう、あれかい？1년만에찍는사진。じゃあ行くぜ。せーの。勝利のポーズ、決め！아까는표정좋았는데이번엔또매니아고오리이메가 표정이영좋지않은데요뭐레니아무표정인건평소일이니까그렇다쳐도아까는좀적응한표정이었는데하지마시대부지에다카이데です이번에대국강격단특시례를하이메しました彩芽姉さんが作り、そして守ってきた帝国歌劇団。これからは姉さんに代わってこの私がお世話させてもらうわ。よろしく、皆さん。オオガミ、と연상力약해。オオガミさんたら、綺麗な人を見るとすぐデレデレしちゃうんだから。불만이있으면연상이돼서돌아와라。支配人の米田支配人の意識が戻ったそうです。그래서클론소리나오는거예요米田のおじちゃん、元気になったの？わーいわーい！よかったですね、大神さん。それで帝国歌劇団も元通りになりますね。총맞은사람치고는참2개월정도면은한2화정도는병원에입원했겠네요대보면은의외로힘들단말이지코델리아역의사쿠라그리고제극에서는처음으로무대에서게되는오리임에이왕을함정에빠뜨리려고하는왕녀오네릴トップスターの私が舞台に立てばこれぐらいは当たり前ですわおいおい主役を差し置いて勝手なこと言ってんじゃねえ。なんなら勝負するか。望むところですわ。갑자기리아왕이또활극으로바뀌려고悪い奴らは許さへんで